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2 9월 모의고사 37번에 나왔던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왜 탐구해 보느냐? 우리가 문법책에서 잘 배우지 않는 특이한 문법적인 요소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관계 한정사 위치가 되겠어요. 자, 일단 문장을 그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Compare, 비교해봐라. For example,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computer algorithm, 컴퓨터 알고리즘을 뭐랑 비교해보래? With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 Honeybee의 waggle dance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봐라. By which means, 그런데 그 방법에 의해서 A foraging bee, 수렵 채집을 하는 먹이를 찾는 벌들이 conveys, 전달합니다. To others in the hive. 이렇게 in the hive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others를 꾸며주고 있고 to others, 누구누구에게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벌집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대요. 뭐를? Information, 얘가 목적어가 되겠네. 정보를. About the source of food it has located. 그것이 찾아낸, 그 a foraging bee가 찾아낸 the source of food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달하려고 하면 그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치를 뭐라고만 배웠어요? 위치 하면 관계 대명사로만 배우고 있죠. 그렇다 보니 관계 한정사로 사용된 위치가 나온 문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다는 건 중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관계 한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한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계 땡땡사라고 부르는 거 뭐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관계 대 명사가 있고요. 대명사라고 쓸게요. 두 번째, 관계 부사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관계 한정사가 있습니다. 보통 문법 교재에서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관계 한정사는 잘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한정사 이런 이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붙여주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관계 한정사의 개념을 알아보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이런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I lived in it. 나는 거기에서 살았었습니다. 이런 두 문장이 있어요. 이걸 관계사 절을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니까 the house와 it이 겹치는 녀석이니 it을 접속사의 기능을 함께하는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주고 이 which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인 관계사절의 맨 앞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어떤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in의 뒤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이 in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는 누구랑 짝꿍이었어요? it이랑 짝꿍이었죠. it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which가 되어 있고 이 which랑 그럼 원래는 짝꿍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짝꿍을 찾아서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장이 완성이 되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d. 자, 이렇게 문장을 써놓게 되면은 in which가 하나의 관계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원래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던 전치사구가 빠졌으니 I lived 뒤에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빠져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문법 시간에 이렇게 배웁니다. 목적어는 필수 문장 성분이므로 얘가 빠진 문장은 불완전하다. 반면에 전치사구, 특히나 부사어로 사용되는 전치사구가 빠질 경우에는 문장의 완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사류가 빠진 문장은 완전하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죠. in which는 사실상 하나의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니 우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 where로도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 where 뒤에는 당연히 똑같은 요소가 빠져 있을 것이니 이런 문장도 완전하다라고 배웁니다. 즉 우리가 문법 시간에 관계대 명사 뒤에는 불완전해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해 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의 원천은 무엇이라고요? 원래 그것이 있었던 자리에서 얘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개념이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관계대 명사는 원래 명사였던 친구. 다르게 말할까요? 관계사절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관계대명사고요. 관계사절 내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관계부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한정사는 뭐죠? 문장 내에서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한정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한정사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한정사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됩니다. 이름이 관계대명사인데 왜 갑자기 관계한정사라고 부르세요? 왜냐면요, 우리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1인칭만 한번 나열해 볼까요? I, my, me, mine.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뭐에 집중할 거냐면 my에 집중할 겁니다. my라는 녀석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소유격이라고 부르죠. 분명히 인칭 대명사표에서 my를 봤는데 이 my라고 하는 친구 명사로 쓰입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죠. my의 기능은 뭐예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자, 제가 맨날 명사구의 구조 라고 하는 것을 강의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명사구는요,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수, 명, 수. 명사구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는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한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명사구라는 이름에 맞게 명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게 명사구의 구조가 되겠어요. 이러한 명사구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정사가 되겠고요. 이러한 한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a, on, the와 같은 관사들 그리고 my, his, her과 같은 소유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사로 넘어와 볼게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인칭 대명사표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한정사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사실은 뭐다? 관계 한정사라는 겁니다.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구 안에서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문장 내에 특정한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용된다고? 명사구 안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녀석이라고요. 즉, a, on, the, my, his, her 이런 녀석들과 같이 사용되는 게 whose라는 소유격 관계 한정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whose랑 비슷하게 관계 한정사 which도 그러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명사구 안에 한정사 위치를 차지하는 녀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한 소유격 관계 한정사 whose나 관계 한정사 which 같은 녀석들은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관계사절의 형성을 만나 볼 때 원래 있던 요소를 관계사로 바꿔버리고 그 관계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것이 관계사절의 형성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whose랑 which 같은 녀석들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문장 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로 사용된다고요? 명사구 안에 한 요소로 사용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사는 반드시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 즉 관계사절에만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라 그랬죠? 근데 얘는 어디 갇혀 있다고? 명사구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생각해 보세요. 후즈는요, 지 혼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후즈는
반드시 지가 이끌고 있는 명사구 전체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함께 이동. 그래서 후즈랑 뒤에 나온 명사랑 하나로 합쳐놓게 되면은 하나의 명사처럼, 즉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랑 관계 항정사 위치랑 비교함으로써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whose나 which는 반드시 명사랑 같이 다니고, 얘가 관계사절을 이끄는 관계사절 맨 앞에 위치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명사구 전체가 함께 이동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다시 위의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 얘가 관계 한정사인 건 이제 알겠어. 그렇다면 관계 부사도 선행사를 갖고 관계 대명사도 선행사를 가지니까, 그리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선행사를 가지니까 관계 한정사 위치도 선행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선행사가 뭘까요?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 이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선행사라는 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요, by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 means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문장 성분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which가 분명히 선행사로 삼고 있는 건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가 맞습니다. 그런데 which는요, 이 녀석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가리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which는요, this나 that이 관계사로 바뀐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행사라는 개념을 조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선행사,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배울 때 선행사라는 말을 쓰죠.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관계사절이 이렇게 있고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앞 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꾸밈을 받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나보다 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선행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명사 같은 대용형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지시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John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고 He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있어요. 이 He가 John을 가리키고 있다면 임칭 대명사 He의 선행사는 John이 되는 겁니다.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John이다. He의 선행사가 John이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요. 다르게 이제는 선행사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얘네가 this나 that이었다면 이 this나 t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뭐예요?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죠. 그렇다면 이 this나 that을 which로 바꿔버린다고 하더라도 선행사는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bee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네요. 제가 이 설명을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 본영어 문법편 강의를 보셔도, 거기에 대명사편을 보셔도 똑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리는 개념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 주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개념이 한 번에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위 문장의 선행사도 밝혀드렸고요, which가 무엇으로부터 변한 것인지도 설명드렸어요. this나 that이 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만 남아있죠. 제한적, 비제한적 용법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거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비제한적 용법이 뭐냐? 계속적 용법이에요. 보세요. 이 문장을 보니까 by which means 앞에 뭐가 붙어있죠? 콤마가 붙어있죠. 아, 우리 콤마 which 이런 거 보면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comma by which means 이것도 지금 뭐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입니다. by which means와 같은 관계 한정사 which는 반드시 비제한적 용법에서만 사용됩니다. 즉, 콤마를 빼버리면 원칙상으로 옳은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개념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 속에서 by which means를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해석했습니다. 비교해봐라, 컴퓨터 알고리즘과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 bee를 비교해봐라. 그런데 이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 bee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단에 의해서 a foraging bee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which의 선행사는 누구다? The waggle dance of the honey bee다. 오케이? 그리고 관계사 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한정사가 means라고 하는 명사, 수단 방법의 의미를 가진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래서 which means가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있고 마치 관계대명사 which가 in which처럼 쓰일 수 있는 것처럼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같이 딸려 나와서 by which means가 하나의 전치사 플러스 관대구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 고2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일부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다시 쭉 필기를 베껴 적으시거나 캡처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니 혹시 메모를 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캡처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